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작년 하반기에 잘쓴 인생템 소개하려고요. 먼저 패션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상반기 찐템으로 스몰하고 라지 소개해 드렸었어요. 하반기에 미디엄 사이즈가 추가됐습니다. 르메르 범백이에요. 이 정도면 얼마나 만족하는지 검증이 된 거죠. 스몰은 초코 브라운이고요. 라지는 블랙, 미디엄은 베이지로 선택했습니다. 깔별로 사면 한 아이템 정도는 처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스몰은 정말 간단하게 외출할 때 좋고요. 여름에 옷차림이 가벼울 때 좋아요. 반대로 라지는 겨울에 옷덩치가 클때 좋고요. 멋스러운 스타일링에 좋습니다. 그러면 미디엄은 둘 다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실용적인 사이즈예요. 살지 말지 고민인 분들 계시면 사세요. 가격만 올라갑니다. 다음 패션템은 아울렛에서 득템한 르메르의 반지예요. 둥근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모서리에 진주가 얹혀 있습니다. 르메르 특유의 미니멀하면서 우아한 디자인이죠. 요즘 매일매일 끼고 있는 반지입니다. 세 번째는 탱크 루이 미니 빈티지 까르띠에입니다. 영상에 많이 등장했었죠. 8, 90년대 빈티지래요. 18K 골드이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손목에 찰 때마다 예쁘네 하고 흐뭇해하는 시계입니다. 사실은 시계가 아니라 저는 팔찌처럼 착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팔찌랑 레이어드해도 너무 예쁘고요. 저는 여성적인 스타일보다 중성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시계도 사이즈가 큰 스틸 시계를 차봤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따뜻한 가죽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시계를 사게 될줄 몰랐어요. 가죽줄은 가을, 겨울에 특히 예쁜데 계절에 상관없이 어떤 스타일에나 잘 어울려서 죽을 때까지 잘 쓰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줄 생각입니다. 다음 패션템은 스파워트의 스니커즈입니다. 스파워트는 1950년대에 런칭된 스웨덴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빈티지하고 심플해서 딱제 스타일이죠. 착화감도 괜찮고요. 아웃솔이 아주 독특하죠. 어퍼 쪽은 스웨드여서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청바지뿐만 아니라 모든 바지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스타일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지금 또 세일하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바바라고 하는 스페인 브랜드의 올 카디건입니다. 어떤 구독자께서 댓글에 바바 카디건은 구입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본인은 7개나 가지고 있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얘는 프리사이즈여서 저한테는 오버사이즈예요. 재작년에는 미니 사이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미니 사이즈가 나온다면 더 구입하고 싶어요. 일단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카디건이 따뜻해봐야 뭐 얼마나 따뜻하겠어 하실 수 있는데 아우터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가볍고요. 근데 추천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처음 받으면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어요. 오가닉 울을 수작업으로 생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털도 많이 빠집니다. 입다 보면 털안 빠지는 때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카디건이에요. 길이감은 많이 길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단추가 커다랗고 아이보리여서 캐주얼한 느낌도 좋고요. 패션템 여섯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폴로 랄프로렌의 코듀로이 바지입니다. 저는 원래 코듀로이를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유행이기도 했죠. 골지가 너무 가늘지도 굵지도 않아서 딱 좋고요. 슬림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어서 유행 안 타고 클래식하게 입기 좋은 바지예요. 아, 좀 전에 소개한 스파워트 스니커즈 신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이웨이스트를 좀 힘들어하는데 사이즈를 하나 크게 선택했더니 괜찮더라고요. 핏도 예쁘고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그린, 머스터드 네 가지 나오는데 하나 더 사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뷰티템입니다. V&A의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뭐 하나 꽂히면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를 1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얘 추천하는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얇게 발리면 커버가 잘 안 되는데 얘는 얇으면서 커버가 잘 되고 커버가 되면 좀 매트한 편이잖아요. 근데 얘는 또 촉촉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만족해서 잘 쓰고 있고 할인할 때 이렇게 사서 쟁여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뷰티템은 굿모닝 바이오 연구소의 GB 기초 화장품입니다. 스킨, 로션, 크림, 그리고 비누 이렇게 나오는데 다 좋아요. 이 네 가지 아이템이 성분은 다 같고요. 제형만 다른데 특히 이 스킨은 피부가 좀 가렵다 할 때 두세 번 뿌려주면 신기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크림은 건조한 게 뭐예요 할 정도로 수분 크림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형은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묽지도 않은 그냥 딱 크림 제형이고 발림성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크림 좋은 게 뭐냐면 미백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얘를 한 1년 정도 썼거든요. 출시 처음 됐을 때부터 써왔어요. 근데 저 원래 까만 피부거든요. 근데 피부 진짜 많이 하얘졌어요. 저는 하얀 피부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은 이거 자주 안 쓰고 가끔 쓰거든요. 애초에 개발될 때 아토피를 잡는 화장품으로 개발이 됐어요. 우리 피부에 생기는 90% 이상 트러블이 곰팡이 기운 때문이래요. 근데 그 곰팡이를 잡는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드름 많이 난 저희 둘째 아들도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포탈에서 GB 화장품 검색해서 사용 후기 한번 보세요. 드라마틱한 사용 후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조금만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특유의 약초향이 나거든요. 처음 출시됐을 때는 진짜 심했어요. 근데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사용하다 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능적으로 좋은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비누도 아주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아마도 저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다음 뷰티템은 아베다의 빛이에요. 저는 빛 안 쓴 지 10수년, 수십년 아마 됐을 거예요. 얘가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굳이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가끔 집에 손님이 오면 빛을 찾기도 하고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사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짧아서 사실 빛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쓰냐면 마사지 하는데 씁니다. 이 두피 마사지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어쩜 되게 탄력적이에요? 탄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주방템이에요. 100% 생분해되는 수세미 소개할게요. 이 회사 대표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생분해되는 수세미예요. 얘는 일회용이고 얘는 일반용이거든요. 가격은 좀 있다 싶은데 환경을 걱정하는 대표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사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널리 널리 소문나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쓰는 제품이에요. 일회용이지만 여러 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추장, 고춧가루,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한번 설거지 하고 나면 얘가 빨간색이 돼요. 그래서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주방이나 베란다 청소할 때 쓰고 이렇게 버려요. 일반용은 컬러가 아주 빈티지하죠. 예쁩니다. 얘는 A4보다 약간 큰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 선택은 할 수 없는데 요 사이즈가 올 때는 요 한 팩에 두 개가 들어있고 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올 때는 세 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컬러가 이래서 그런지 설거지 아무리 해도 빨간색으로 변하지는 않고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지도 않고요. 건조도 굉장히 빠릅니다. 세균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수세미잖아요. 근데 얘는 자체 향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인 수세미입니다.
세제를 조금만 써도 거품 아주 잘 나고요. 과일이나 뿌리채소 씻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얇은가 싶었거든요. 근데 손에 잡기도 편하고 세척력도 아주 좋아요.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친환경 수세미입니다. 강추합니다. 이집트의 조지 젠슨 타월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강추템이에요. 설거지하고 그릇 닦기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가 90 곱하기 50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접어놓고 설거지해서 큰 냄비나 그릇들 올려놓기도 너무 좋고요. 이집트면 100%로 만들어졌고 보기에는 흡수력이 없을 것 같은데 흡수력 너무너무 좋습니다. 친구 문희가 집에 와보고 너무 좋다며 주문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번 추천템에 꼭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7가지가 있으니까 취향대로 고르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반기 찐템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